안녕하세요. 재활용품을 식료품과 바꿔주는 바람가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얄라 그룹이 이끄는 글로브텔레콤은 작년 한 해 설비 도난이 2022년보다 2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3,069건에서 3,88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2,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다나오 510건, 비사야스 472건, 북부루손 379건, 남부루손 85건 등입니다. 이런 도난 사건으로 인해 1153회의 통신 두절이 있었습니다. 통신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 응급대응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조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계획된 테일러 시프트의 콘서트인 더 에라스투어 공연 관련하여 필리핀어를 상대로 한 사기가 100여 건으로 약 1,500만 페소어치에 이릅니다. 한 여성은 소셜미디어에서 9만 8천 페소의 티켓 4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티켓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NBI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원 농업당 윌버트 리 의원은 밀수된 양파와 농산물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페이스북 등에서 킬로그램당 25페소에 판매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일반 시장에서 보라색 양파가 국산은 60페소에서 130페소, 수입산은 90에서 100페소 사이에 거래됩니다. 하얀 양파는 50에서 120페소, 90에서 120페소에 각각 거래되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밀수 양파가 온라인상에서 저렴하게 거래되는 것이 시장을 교란한다는 주장입니다. 농민단체는 밀수로 인해 양파 산지 가격이 10에서 15페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요일 기름값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쉘과 COIL은 휘발유 0.7페소, 디젤 0.95페소, 등유 1.1페소를 인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항공은 창립 83주년 기념 할인을 시행합니다. 편도가 국내선 83페소부터 국제선 7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유류 할증료와 세금은 별도입니다. 비행 일정은 4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이고 예약 기간은 2월 26일에서 3월 1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UP대학 입학시험인 UP캣이 8월 10일에서 11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접수는 4월 15일부터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와 따갈로그의 말하기와 독해, 과학, 수학으로 이뤄진 시험입니다. 2025-2026학년 1학기를 등록한 학생이 접수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 이시드로의 바랑가이 다자 디오트 레이테에서 바랑가이 홀에 대한 공격으로 캡틴을 포함한 3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두 대의 오토바이를 탄 신원 미상의 4명이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미팅을 갔던 이들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또한 신원 미상의 총격범의 총격으로 바랑가이 캡틴이 사망하고 직원이 부상하는 사건이 잠보안가 시티에서 일요일 저녁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호텔에서 모임 도중에 차에 뒀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상의 인물이 필리핀 해경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쇼츠를 올려놓았습니다. 해경이 이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지만 계정이 잠겨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이 계정은 등록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국은 미인과 접속 시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는 에드사 시민혁명 38주년에 기념하여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습니다. 사라는 필리핀어가 에드사 정신을 계승하고 옳은 일을 위해 이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사 혁명을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통령은 이를 왜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만달루용시티의 에디션 힐스 바람가이는 재활용품을 식료품과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바꾸기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가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사는 2개월에 한 번씩 열립니다. 킬로그램당 25포인트를 줘서 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 식료품을 받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후와기 따본, 후와기 따본, Let us speak again. 후와기 따본, 후와기 따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